지문인식의 경우 오류 확률이 1만 분의 1인 반면 홍채인식은 한쪽 눈만 사용해도 100만 분의 1,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한다면 1조 분의 1의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성을 이용해서 홍채가 사람을 식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사람은 1936년 프랭크 버치라는 미국의 안과의사인데요. 그는 홍채 형태가 사람마다 달라 지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사람을 식별할 필요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모두의 내리에서 사라졌죠.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홍채인식 기술은 50년 후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안과의사인 레오나드 플럼과 아란 사피르에 의해 홍채 형태의 고유성을 활용한 인식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7년이 지난 199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존 너그만 교수가 홍채 형태를 코드화할 수 있는 영상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아이리스 스캔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